네, 안녕하세요. 이성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정다빈입니다. 네,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생방송 음악캠프. 오늘은 드렁큰 타이거의 파워풀한 무대로 출발해봤습니다. 네, 근데 이렇게 신나고 재미있는 음악캠프가 이번 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간다면서요? 네, 맞습니다. 음악캠프가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순위 선정을 위해서 이번 주부터 순위 선정 방식을 확 바꿨습니다. 네, 자, 음악캠프 순위는 선호도와 음반 판매량 그리고 방송 횟수 점수를 합산해서 집계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? 그런데 네. 그 집계 반영 비율이 조금 달라졌습니다. 맞습니다.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우선 음반 판매율을 30%에서 40%로 높였고요. 그리고 기존의 선호도 방식 50%를 40%로 낮췄습니다. 네, 그리고 방송 횟수의 경우에는요, TV와 라디오 간의 기존에 있던 5:1의 비율을 3:1로 바꿨습니다. 맞습니다. 여러분들 이해가시죠? 자, 음악캠프 좀 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네.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끝까지 지켜봐시고요. 다빈 씨, 음악캠프가 새롭게 바뀐 게 또 하나 있어요. 뭔데요? 아니, 못 가르쳐주죠. 뭔데요? 가르쳐주세요. 네, 여러분들을 위해서 10년 전 이맘때쯤 가장 인기 있던 노래를 알아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. 와. 여러분들 궁금하시죠? 끝까지 지켜봐주시고요. 잠시 네. 후에 그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요, 이번 주 1위 후부터 알려드려야겠죠. 이번 주 1위 후보는요, 3주 연속 1위에 도전하고 있는 김영중 씨의 그랬나봐가 올라와 있고요. 그리고 좀 더 남자다워진 조성모 씨의 피아노가 1위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럼 4월 둘째 주 1위 과연 누가 차지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. 네, 첫 번째 무대입니다. 이번에 정말 요즘에 정말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죠. 네. 친구들의 우정을 그린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노래입니다. 네. 안지혁 씨입니다. 친구 함께 오시죠.